안녕하세요. 트로트 부활 프로젝트 더 트로트의 조정민입니다. 싱더 트로트 오늘의 주인공은 1987년 아름다운 노래의 대상을 수상하신 분인데요. 통기타 가수로도 유명하신 오늘의 주인공 바로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몇 미터 앞에 두고 이 명곡을 제가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우리 선배님을 기다렸어요. 아, 그래요? 아,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사실은 제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단련된 목소리. 어, 그래요? 네. 예전에는 굉장히 미성이었어요. 오. 굉장한 미성. 그래서
저는 항상 하이톤 화음 쪽을 많이 넣고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만들어서도 가능한가요? 아, 무수한 세월도 필요하고 네. 예, 연습도 필요하고 또 내공도 쌓여야 되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됐는지 아. 예, 그 얘기부터 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네. 시절에 그때서부터 제가 이제 막 음악에 미쳐 있을 때예요. 오. 그때 제가 이제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도 이제 곧잘 하고 그러니까 네. 예, 어머니가 제 생일날 기타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때서부터 아마 제가 그 이 세계로 뛰어들게 되지 않았나.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뭐 밴드를 하셨어요? 아, 이제 그 학창 시절에 네. 친구들끼리 음악들 같이 하는 친구들끼리.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한 게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유현상 씨, 네. 유현상 씨하고 처음에 8군 그룹 사운드를 시작하게 됐죠. 아.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자 한 사람 한 사람 뭐 군대도 가고 또 새로 들어오고 연습 다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뭐 사연들이 많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는 따로 나와서 통기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통기타의 쉘브르 출신이에요. 오 그렇게 해서 데뷔한 곡이 나이팅게일이라는 그 곡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저의 그 지인 중에 전종현 씨라는 한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이제 투병 생활을 할 때 떠올랐던 글들을 그때 마무리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네.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나이팅게일이라는 이제 간호사분들 네. 얘기죠. 간호사들 사이에서 엄청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나이팅게일 김상면은 알아주지요. 역시. 그리고 또 뜻깊은 네. 상을 받으셨어요. 좋은 곡을 워낙 많이 쓰셔서 특별한 상을 받으셨는데 어떤 상이죠? 새벽 아침이라는 곡이 네. 저도 녹음을 해놨던 게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같이 이제 활동하던 그 수아진이라는 네. 그 듀엣이 그 친구들이 그 곡을 탐을 많이 냈었어요. 그래서 제 곡에서 빼서 수아진한테 줬죠. 근데 그게 수아진이 불러서 잘 돼가지고 그 연말에 제가 작곡 대상을 받았어요. 새벽 아침으로. 아, 저도 수아진이 그 노래... 잘 불렀으니까. 아, 그 노래 들었는데 그 멜로디가 진짜 가사랑 찰떡이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후에 그 곡을 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룹 사운드도 이제 했었고 그러니까 뭐 발라드보다는 약간 그 락 쪽인 네. 뭐 재즈적인 그런 쪽의 음악들을 좀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네. 곡도 그런 쪽으로 써서 윤신혜 씨한테 그것은 사랑이라는 곡을 제가 윤신혜 선배한테 줬었죠.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노래도. 우리 저 더 트로트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봐서 들어주세요. 윤신혜 씨 그것은 사랑 꼭 괜찮아요. 네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통기타 가수로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트로트로 전향을 한 특별한 이유는? 그게 뭐 일부러 내가 트로트를 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네. 안 돼 안 돼라는 곡을 타이틀로 가자 해서 딱 선곡을 해서 방송국에 심의도 보고 그러죠. 네. 이랬는데 이 곡은 트로트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분류가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지금도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게 네. 우리 내면에 네. 제 안에서도 네, 어렸을 때 듣고 자란 네, 그 감성 트로트의 감성이 네. 네,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안 돼 안 돼라는 곡도 제가 저는 발라드 곡이고 뭐 재즈풍이고 뭐 이렇게 해서 곡을 만들고 노래를 했지만은 네. 듣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그게 아 트로트 감성이 들렸던 거예요. 네. 저도 모르게 그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안에 있어. 아니 저는 몇 미터 앞에 두고라는 노래를 진짜 좋아해서 자주 듣고 부르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90년에 발표된 곡이잖아요. 네. 어떻게 만나게 된 상황이 궁금해요. 조동산 작사 원희명 작곡이에요. 몇 미터 네. 앞에 두고가 그 두 선생님께서 아
안돼 들어보니까 저는 이놈한테 이 노래를 시켜주면은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제가 선택을 받았죠. 와. 너무너무 가슴에 와 닿는 노래였었고. 그런데 즉 가사를 네. 몇 미터 그러니까 그래서 미터? 이건 조금 아니지 않나 싶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 몇 미터에서 미터만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미터다. 그거는 못 바꾼다. 네.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예, 대중 여러분들은 몇 미터를 그쵸? 기억을 많이 하시죠. 그 딱 꽂히는 단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역시 선생님들은 달라요. 맞아요. 아니 이 노래가 인기가 정말 많았다는 걸 실감할 수 있는 건 리메이크가 정말 많이 됐잖아요. 네, 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93년에 정혜리 선배님, 이미자 선생님, 현철 선생님, 94년에 김혜연 선배님, 신경자 선배님, 박진석 선배님,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매년 리메이크가 되고 있어요. 네, 네. 기분이 어떠세요? 아이, 고맙고 네. 네, 영광스럽고 또 기분 좋죠. 뭐. 여러분들이 우리 또 같은 동료들이 네. 많이 불러줄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인정을 받는다는 거니까. 네. 다음 노래 들려주실 시간인데요. 네. 어떤 곡이에요? 좀 빠른 템포의 노래도 한번 나도 해보고 싶다. 네. 뭔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할 때 마침 떠날 수 없는 당신을 가져와서 네. 네. 그 곡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게 됐죠. 네. 빨리 들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빠른 트로트도 엄청 잘 어울리시는데.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네.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고맙죠. 선배님은 곡 작업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정말 그 영감이라는 거는 뭐 그때그때 다르지만은 좀 특별할 때가 있어요. 네. 역시 그 고즈넉한 저녁 시간. 그때서부터 아무도 없이 나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곧 시간, 네. 새벽녘까지 그 시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때가 좀 뭔가 많이 졌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감성이라는 거는 이제 타고나는 것 같은데 누가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건 무슨 수학 공식이 있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감성이나 모든 거는 역시 그 좀 타고나는 게 좀 있지 않나. 선배님은 80년대 감성이 그립지 않으세요? 왜 안 그려요? 네. 여기서 꿈틀꿈틀대고 있는 게 많아요. 정말 회상해보고 싶고 뭔가 아쉬움을 토로해보고 싶고 다시 한번 불끈 일어나서 정말 활동도 다시 한번 그런 식으로 해보고 싶고 그 감성의 그 시절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렇게 해서 발표된 곡 그대가 답이다라는 곡이에요? 네. 네. 여러분들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김승곤 씨라고 네, 작사가 김승곤 씨가 있는데 네. 그분한테 그 친구한테 제가 아 언젠가는 저 친구의 글에다가 내가 곡을 한번 써서 발표를 해보고 싶다. 근데 이번에 제가 그 친구하고 작업을 해서 제목을 받은 게 그대가 답이다인데 아 제가 그 글을 받고 정말 토씨 하나를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다 옮겨놨거든요. 역시 잘했다. 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아, 이 말씀만 들어도 제 마음이 다 후련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빨리 들어보고 싶네요. 그래요. 네. 그대가 답이다. 잡히지 않는데 뭐가 인생의 정답인지 어쩌면 알 것도 같은데 다시 돌아본 그 길에는 낯선 외로움 뿐인걸 걸어가다가 또 가다가 만나는 사람도 우정도 현실 무엇이 답일까 어쩌면 이미 나는 모든 걸 가진 게 아닐까 지금 곁에 그대가 있으니
현실 무엇이 답일까? 어쩌면 이미 나는 모든 걸 가진 게 아닐까? 지금 곁에 그대가 있으니 어쩌면 이미 나는 모든 걸 가진 게 아닐까? 지금 곁에 그대가 있으니